죄송합니다. 저의 말실수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서. 지난번 트레이더스 상품 리뷰 중에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 이야기를 했었죠. 야매주부께서 확인도 안 해보고 코스코 메이플 시럽은 미국산이라고 폄하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이플 시럽이 이거는 캐나다야. 여기 보면 지금 코스코에서 파는 거는 미국 거야. 이거는 진짜 캐나다께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죠. 메이플 시럽은 미국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놓고 크게 프로젝트 캐나다라고 써있거든요. 코스코 메이플 시럽 캐나다산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매주부. 코스코에 사죄하는 의미로 오늘은 일산 코스코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주얼리 코너에 어슬렁댑니다. 한국의 눈이 어두운 여자. 1억짜리 지폐가 있어. 1억짜리 지폐 있는데 이거 지금 44만 9,900원이잖아? 1억이? 근데 여기 2달러짜리는 89만 9,000원이야. 이걸 또 이해 못하시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는 1억짜리 자기야 수표는 24K 금으로 만든 3.75kg짜리고요. 2달러짜리는 7.5g짜리로 좀 더 무겁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K짜리로 만든 금돈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면 넘어가. 가성비 좋은 운동화 하나 소개합니다. 디자인 좋고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스케쳐스입니다. 이 브랜드 좋아하시대. 나? 그치. 나는 메이크업 보고 사지는 않아. 디자인 보고 사지. 뭐라 그래? 구로곤색이라고 그러나? 남색? 구로곤색은 또 어느 시대에? 우리 시대 얘기. 그게 구로가 일본 말이야? 어? 흑색. 흑색. 구로. 흑색. 구로곤색이란 말 몰라? 아니 알지. 알지.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라.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한국말로는 깜장역이네. 빨간색 롤스로이스 오픈카를 탄 안악관 양반님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아마 설날을 겨냥해서 나온 패키지인 것 같은데 발렌타인 양주 광고입니다. 누구 아이디어야? 술과 자동차라니. 이분이 갓 쓴 거 보니까 그 당시 경찰인 것 같아. 잠시 취중 검색이 있겠습니다. 호패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낭자? 이런 한국적 이미지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만 판매되겠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활명수, 그리고 박카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약국에서 파는 제품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 누가 먹건 언제 먹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함량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일반 의약품이고요. 마트나 편의점용은 의약 외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용은 부작용은 적지만 그만큼 효과는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양과 이름도 다릅니다. 왼쪽이 마트용이고요. 오른쪽이 약국용입니다. 왼쪽을 보니까 가스활이라고 쓰여 있고요. 약국용은 활명수 큐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가스활자만 보고 가스활명수라고 읽었던 것이죠. 박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박카스 F인데요. 약국용은 박카스 D입니다. 성분이 살짝 다르죠? 너 야매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바보 된다? 최근 부쩍 TV 홈쇼핑에서 두유 제조기를 판매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죽과 두유를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조기입니다. 그런데 코스코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콩을 불리지 않고 그냥 깨끗이 닦아서 바로 두유 제조기에 넣기만 하면 30분 안에 이런 뜨거운 두유가 나옵니다.
두유뿐만 아니라 팥죽, 잣죽, 흰죽, 그리고 스무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기들 이유식 만드는데도 좋을 듯 하고요. 출출할 때나 차처럼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컴퓨터 이번에 그 광고권 때문에 1월에 꼭 이거부터 해야 돼가지고 스케줄 좀 맞춰달라고 전화 드렸거든요. 컴퓨터? 네네, 저희 마누카? 네. 여러분들은 마누카 꿀은 다 아시죠? 저는 정말 마누카 꿀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정말 광고 받고 싶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마누카 꿀이었습니다. 해야 돼. 이것부터 이 상품이야말로 제가 사심없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야매집은 가격 맛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콤비타라는 브랜드예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고요. 10초에 한 개씩 팔립니다. 와우. 마누카 뜻은 아세요? 뉴질랜드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누카 꿀. 전세계 80%가 뉴질랜드산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콤비타 마누카 꿀입니다. 마누카는 마누카 나무의 이름인데요. 작은 잎과 꽃잎이 달려있는 관목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걸로 아마 약으로 썼었나 봐. 아, 나도 위가 안 좋아가지고 마누카 꿀만 보면은 샀어. 근데 내가 이게 그레이드 있는 걸 몰랐어. 이게 그레이드가 있대. 이게 그레이드가 있어요. 한우처럼. 제가 어느 정도로 마누카 꿀에 진심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누카 꿀인데요. 이거는 UF22짜리인데 제가 외국에 갔다가 산 거고요.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항상 이 책상에다 놓고서 훔쳐먹듯이 왜 어릴 때의 다락 위에 우리 어머니가 숨겨놓은 꿀단지를 먹는 것처럼 여기다 놓고서 한 숟갈 한 숟갈 퍼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 상품은 UF15짜리 이것도 뉴질랜드 갔다가 사온 제품인데 먼지가 좀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먹을 예정입니다. UMF라는 등급이 있어요. 요거는 정부에서 이제 그 인증을 해주는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5, 10, 15, 18, 2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등급 먹어야 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켓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요. 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건 보통 UMF 5 혹은 10, 15까지는 봤어요. 저도. 근데 이게 UMF 10 등급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해요. 오늘 추천드리는 상품은 UMF 10 플러스입니다. 이게 UMF 5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가격은 2배가 돼요. 근데 효능이 3배가 된대요. UMF 15부터는 지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효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가 되게 깐깐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입고되는 꿀에서 통과를 못하는 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 최체형 꿀 절반 정도가 폐기되고 최상의 꿀만 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마누카 꿀을 보석같이 귀한 꿀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이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요게 지금 원 가격이 마누카 1kg에 24만 9천 원인데 9만 6,800원입니다. 24만 9천 원짜리가 9만 6,800원입니다. 1kg짜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1kg짜리는 이번에 야매주부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거랍니다. 제가 진짜 코스코에서 봤는데 처음 요만한 것만 또 조금 더 큰 거 정도 있었는데 근데 요게 500개 한 장이랍니다. 정말 싸지요. 근데 10만 원이 넘으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연예인들이 연예인 후배들이 많이 갖고 다니면서 선배님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주는 사탕이야. 여기 아부의 사탕인데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컴퓨터 마누카 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 술 드시고 오시면은 꿀 타서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장이 안 좋아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맛있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차차차차차. 그리고 컴퓨터 창업주께서는 103세까지 살다가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수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데. 피부에 트러블이 났을 때 붙이는 클리어 커버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뾰루지가 눈에 확 띄고 도드라져 보이면 그 세상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대네요. 젊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딸도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미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날 때, 처음에 이제 막 날려고 할 때 붙이는 게 있고 고름이 날 때쯤에 붙이는 게 따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짜기 전에 파란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핑크는 그러니까 짜고 난 후에 진정시키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구독입니다. 구독, 구독, 구독! 겨울철은 굴먹는 계절이죠. 정말 요즘 엄청 굴이 맛있을 때입니다. 그냥 날로 먹어도 달짝지근한 생굴. 야매집께서 생굴을 왕창 보내주셨습니다. 저녁반 요즘 굴 따로 다니나? 그런데 말입니다. 영하의 추위도 견디는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먹었을 때 지난 한 주 동안만 360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천입니다. 선물하고도 이럴 땐 죄인이야. 뭔 일이야. 줬는 내가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재미없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